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10개월째 표류 중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이들의 명예회복은 아득히 멀어 보이는데요. 이에 분노한 4.3 유족들이 내일 국회 앞에서 상복을 차려입고 4.3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4.3 영령들에게 사죄하는 노제를 지냅니다. 특히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영인들이 살아생전에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유족들의 한맺힌 호소가 4.3 특별법 개정의 동력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7시 오늘 제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죠. 제주 시내 명상수련원에서 발견된 50대 남성이 숨진 지 한 달이 넘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이 해당 명상수련원 원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소식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제주 돌문화공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설문대할망 전시관에 민속자료 이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뉴스 픽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봅니다.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 그 생존 희생자들이 겪은 4.3의 역사를 기록하는 KBS 연속기획 4.3 살아남은 자의 기억. 오늘은 억울한 수영 생활을 했던 김평국 할머니를 만나봅니다.